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볼파이톤이라는 친구예요. 이 친구가 이제 이번에 수입이 왔는데, 수입이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기생충이나 이런 게 붙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마이트라고 하는 이제 걸어 다니는 진드기인데,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강아지들 산책하면은 몸에 붙어오는 진드기도 있죠. 막 그리고 사진 보면은 막 귀에 막 붙어 있어도 막 다다다닥 붙어 있는 그런 진드기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뱀들도 예외는 아니에요. 아, 근데 누나가 좀 가면 안 되니? 아니야, 잠깐만 잠깐만.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, 여기는 얘는 안 보이지 잘.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진드기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진드기가 처음에는 작은데 이거 가만두면은 얘가 돌아다니기도 하고, 나중에 이제 다른 파충류나 생물 기르고 있는 친구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서, 오늘 파충류 이 뱀한테 붙어 있는 기생충 제거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간단한 거는 이제 온용물에 넣는 거예요. 그래서 물에 오래 넣어놓으면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게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? 근데 이게 우선은 비닐처럼 똑같이 애들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진액을 빨아먹고, 나중에 이제 번식기가 되면은 이 진드기들이 거의, 지금은 굉장히 작아요. 어디 있는지 티 나나요? 이거예요, 이거. 이게 진드기거든요.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뭐 실수로 딴 거 떼려고 할 수도 있는데, 우선은 이거 한번 떼볼게요. 근데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조금 비늘인데 이런 거 있죠? 색깔 어중간한 거, 이런 건 진드기 아닙니다. 그리고 이것도 찐득이 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혹시 몰라서, 아, 눈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거 찐득이다 이렇게 좀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찐득이를 가능성이 커서 한번 제거를 해보고, 그 이후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은 온욕하고 스프레이로 이제 제거하는 것도 있거든요. 우선 우리 떼볼게요. 그리고 뗄 때는 그냥 쭉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 한 바퀴 돌려서, 반 바퀴라도 돌려서, 여기 보이시죠? 다리랑 해서 나왔어. 예, 이 친구가 이제 마이트라고 하는 진드기예요. 걸어 다니거든요. 와, 잘 안 떼면은 약간 살점이랑 같이 뜯어져 나오는데, 우선 오케이, 진드기 채집 완료. 넌 푸딩컵. 더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. 안 떨어져요 이게. 얘네가 잘 붙어요. 오케이. 그래서 더 빼볼게요. 이 친구 좀 한번 볼게요. 열심히 찾고 있는데, 이게 많을 때는 진짜 한 마리한테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막 100마리까지도 붙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,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비늘 이렇게만 해도 막 우두둑 떨어지거든요. 깨끗해? 근데 요즘에 진짜 깨끗하게 와요.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데, 이게 몇 마리가 있다 보면은 나중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좋고, 얘가 볼파이톤인 이유가 이렇게 진짜 볼처럼 땡글땡글하게 말아가지고 볼파이톤이거든요. 굉장히 순진한 뱀입니다. 어디 있는 거니 너? 뭐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이제 온역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덩그러니 하나 있는데 어디? 좀 비대칭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, 이거 살짝 해봐. 살짝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살짝만 건드려봐. 아까처럼. 아니야. 아니야? 방금처럼 했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. 네, 확인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번에는 진짜 깔끔하게 자랐네요. 지금 제가 처음에 볼파이톤 올 때마다 마이트가 많았는데 희한합니다. 무튼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트에 찐득이들이 나오는데,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. 뭐 간단하게 오늘은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온용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온수 있잖아요. 사람으로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인데 조금 더, 예, 그런 물에다가 이 친구들 몸을 담글 수 있도록 푹 담가주는데,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얼굴 잠겨서 얘가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되고, 얘가 넣었을 때 발악하거나 그러면 바로 빼줘야 되거든요. 야, 잠깐 얼굴 좀. 근데 뱀 이 친구들이 다 순진해 가지고 얼굴에도 없어? 없어? 깔끔하게 왔구만. 요즘은 그래도 이제 많은 수입업자분들이 굉장히 관리 좀 해주시고 막 해가지고 한데,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중간중간에 봤을 때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.
그리고 뱀들은 허물 잘 못 벗어서 쪼그라들거나 이제 비늘이 약간 얽히는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그걸 또 온역해주고 차차차 면봉으로 문질러주면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진드기일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체내 기생충은 거의 약품으로 제거를 하는데 얘네들은 외부 기생충이 좀 많은 편이라서 아무튼 오늘은 뭐 이 정도 기생충이 많이 안 나와서 많이 못 보여드려도 방금 한 마리 뗀 거 보여드렸죠? 예,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물에 좀 넣어볼게요. 그리고 저희 눈으로 찾지 못하는 것들은 보통 스프레이 약품을 뿌리거나 시중에서도 알아보면 다 있거든요. 아니면 이렇게 물에 살짝 넣거나. 근데 이 친구가 막 놀라서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좀 일시적으로는 놓지 마세요. 굉장히 힘들어하니까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놓자마자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물이 엄청 차가워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있다가 보면 됩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넣어놓고 한 5분에서 10분 있는데 이게 한 번에서 제거가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제거가 안 되는 것들은 주기적으로 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얘들이 잘 안 보이지만 알 상태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길어봐야 3주 안에 이게 알부터 성체까지 되는데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. 네, 그리고 번식력이나 뭐 기생능력 이런 게 뛰어나가지고 또 작은 건 또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대체적으로 잘 가만히 있죠. 좋다라는 거고 뱀들이 몸이 안 좋거나 뭐 탈피하거나 막 할 때 좀 온역을 좀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만약에 뱀 개체들이 물 속에 많이 자주 있다 하면은 한 번씩은 그래도 비닐 쪽 잘 들여다 보셔가지고 마이트나 뭐 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. 얘네들이 막 질병도 유발시키기도 하고 피 빨아먹기도 하니까는 그런 거 잘 보셔야 될 겁니다. 무튼 이 친구는 좀 깔끔한 관계로 잘 안 보이지만 뭐 추후에 더 나올 수도 있어요.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지만 이 안에서 좀 알들이나 조그만 애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무튼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잘 알 것 같고 스프레이 나중에 사용하시고 핀셋으로 떼시고 온역해 주시고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서 오늘 간단하게 마칠게요. 안녕. 뭐 열심히 그 아프리카에서 왔지만 처형하겠습니다. 찐득이는 처형. 처형. 찐득이 처형식이었어요.